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듣고 있으니까 알아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백현이가 머리를 처음 밀어봤는데 깜짝 놀랐구나 라고 생각해 주세요. 뜻밖의 TMI 득. 네. 아무튼. 아, 여러분들, 제 생일날, 정말 가게 됐는데, 여러분들과 올해도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하고 싶었어요. 그냥, 늘 하던 거 하는 게 저도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고, 그냥 뭐, 특별하지 않잖아요. 그냥 잠깐, 정말 잠깐 떨어지는 것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긴 시간이지만 그래도 제가 준비한 것들도 많고 앞으로 나올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조금이라도 버티시고 너무 보고 싶을 땐제 예전 영상들 많이 보시고 저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트위터에서 우리 애리분들이 뭐 하는지 어떤 말들을 하는지 커뮤니티를 다 돌면서 한 번씩 보겠습니다. 저는 뭐 마지막 인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의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이제는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그냥 예전에는 이렇게 혼자서 무언가 카메라에 대고 여러분들과 얘기한다는 게참 어색했는데 어느 순간 어느새 그냥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을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부은 모습 그리고 좀 망가지는 모습 보여도 저는 그냥 저를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받아들이는 여러분들도 막 너무 아유 뭐왜 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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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다 너무 예쁘게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의 앞으로의 인연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는 여전히 같이 갈 거니까요. 앞으로도 저잘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 더 저를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일이신 분들은 오늘 너무 생일 축하드리고요. 저도 생일은 아직 아니니까 미리 축하해요. 백형아, 미리 축하해. 네. 아무튼, 여러분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요.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 항상 몸 건강히, 그리고 또 조만간 제가 또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사랑합니다. 엑소엘. 안녕.